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 수냉쿨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 라지에이터가 필요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팬도 같이 달려 있죠. 방열판을 붙일 수 있는 서멀 패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워터 펌프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무 호스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라즈베리 파이 4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 공급할 수 있는 DC-DC 컨버터, 라즈베리 파이에 부착할 쿨러 블럭, 고무 호스들을 고정시켜 줄 클램프, 이렇게 기본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에 쿨러 블럭을 잘 맞춰서 실제 어떻게 고정하면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쿨러 블럭이 잘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쿨러 블럭, 라지에이터, 워터 펌프 이 순으로 해서 다시 쿨러 블럭으로 물이 순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프 클램프로 각각 자리에 꼽아주고, 호스를 적당히 맞춘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먼저 쿨러 블럭에 호스를 껴서 호스 클램프로 조여주고요. 기본적으로 호스만 껴도 물이 새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호스 클램프로 조여주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세게 조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라지에이터에 호스를 껴준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클램프로 조여서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조여줍니다. 지금 워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구멍 크기가 다른 애들보다 좀 커서 호스를 넣는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호스가 수축성이 있어서 좀 힘줘서 맞춰서 잘 끼시면은 문제없이 고정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다 연결이 됐습니다. 워터펌프랑 라지에이터 팬 같은 경우에는 12볼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전원 공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공급할 DC-DC 컨버터도 입력 부분은 12V가 입력되기 때문에 워터펌프랑 라지에이터 팬이랑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전원 공급을 해줄 겁니다. 기존에 있던 핀을 그냥 잘라서 쓰려고 했더니 안 맞더라고요, 커서. 그래서 다 하나씩 잘라가지고 직접 납땜을 해줬습니다. 납땜을 해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다음에 화면과 같이 잘 고정시켜줍니다. 고정된 후에 한번 전원 공급을 12V 5A 어댑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지금 라지에이터 팬 소리가 되게 큰데 일단 잘 동작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순환이 되네요. 잘 순환이 되는 게 지금 보이고요.
물을 좀 더 넣어서 물이 새지 않는지 잠시 동안 테스트를 해봅니다. 2000 years later. 우선 물이 새지 않고 잘 동작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USB-C 타입 말고 보드 뒷면에 TP핀들이 있는데요. 회로에 보시면 5V TP들이 있습니다. 5V TP에 납땜으로 직접 연결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5V 말고도 여러 전압들이 TP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DC-DC 컨버터 12V 입력에서 5V로 변환해주는 5V 출력 부분을 라즈베리 파이 뒷면 TP 5V 쪽 TP들에 연결을 해줍니다. 검은색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노란색은 5V에 연결을 해줍니다. 12V 전원을 공급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5V 전원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잘 되네요. 다음에는 물감을 써서 색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대형 사고를 만들더라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잘 섞어서 물감을 희석해 준 다음에요. 색깔이 잘 나온 물을 워터펌프에 넣어줍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잘 도는지 확인을 하고요. 워터펌프에 좀 더 채워준 다음에 마무리해줍니다. 라디에이터 팬 소리가 너무 커서 팬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팬만 제거해도 확실히 조용해지더라고요. 기본 구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각각을 고정시킬 합판을 가져와서 판에 적당한 위치에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고정시킬 부분에 표시를 해서 드릴로 살짝살짝 구멍을 뚫은 다음에 서포트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서포트 고정하는 구멍보다 작게 구멍을 뚫어야 서포트가 잘 고정이 되겠죠. 라즈베리 파이 선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메인 칩셋이랑 DDR 메모리 등에 서멀 패드를 잘 붙여줍니다.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서 서멀 패드를 한 장이 아니라 두세 장씩 붙여서 높이를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했던 NAS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주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12V 전원을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구석진 곳에다가 잘 설치를 해서 한 이틀 동안 돌렸는데 2000 years later. 이게 어느 순간 타버렸더라고요, 모터가. No! 이게 모터가 왜 탔는지 좀 원인을 확인해 봤는데 물감으로 사용하면서 물이 끈적해져서 탄 것 같고 중국산 제품 때문에 이제 12V 연결했을 때 모터 자체 발열이랑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이걸 5V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다시 설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물감 대신에 냉각수, 전용 냉각수를 사용했고요. 현재까지 제가 일주일 넘게 지금 이 상태로 사용 중인데 문제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